안녕하세요, 유성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소개해드리는 이런 코너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소개해 주시면 이 코너에서 잠깐 5분 이내로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성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 우리가 우체국이라고 그러죠. 네.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보험 업무를 맡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그럼 어느 우체국 소속이신가요? 하남,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하남우체국의 보험 FC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하남우체국에서요? 네. 이거 지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지는 18년 됐습니다. 예, 우체국에서만? 네, 예. 와, 그럼 뭐 고객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이 보험 업무가 사실 이 참,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조금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서구 같은 데 가면, 특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면 이 보험이 필수적인 일인데, 예, 예. 한국에서는 조금 좀 인식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 꼭 무슨 사고나 나야 뭐 보험이 예.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거 정말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게 보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어떤 보험이 요즘 저 고객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첫째는 요즘에 치매보험이 치매보험? 예, 치매보험이 요즘에 그 대세고요. 예. 치매보험은 저희가 90세 만기로 최고로 많이 팔고 있고요. 예, 90세 만기. 예, 예. 예, 그러면 나이 그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몇 살 때까지입니까? 40대부터 예. 65세까지, 70대까지고요. 만 70세까지 예, 예. 가입이 가능합니까? 예, 예. 아하, 예. 그리고 보장 내역은 예. 이렇습니다. 예. 병점은 150이고요. 예, 예. 거기서 더 중등도는 중등도 치매는 500이고요. 아, 그게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되는 일시불로 지불하죠. 500만원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빠지면 중증이 되면은 네. 1,000만 원이 나오고 예. 또 생활비가 있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15년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급이 됩니다. 예. 15년간. 예, 그러면 그게 월 납입액은 나이에 따라 다르죠? 나이에 따라서 다르죠. 예. 보통 한 50대 정도 되면 네. 여자는 한 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 정도 되고 예. 90대 만기에서 20년 납입을 하면 네. 해지를 했을 때 예. 저축 기능도 있어가지고 어허. 거의 90%가 나옵니다. 아하, 예.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치매가 안 걸리면 네. 80대 이전에 예. 해지하면 예. 거의 90%가 나옵니다. 아하. 만약에 치매가 걸리면 예. 진단금을 드리고요. 일시불로도 받고 또 매달 얼마씩도 받고. 예. 봤죠. 아하, 그 참 대단한 거네요. 네. 그런데 뭐 꼭 그래도 치매에 안 걸리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예. 저 오늘은 우리가 치매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치매 보험 그러면 지금 전 국민들 상대로 이걸 하고 계실 건데 네. 국민들의 지금 뭐 몇 퍼센트 정도나 이거 치매 보험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고 또 가입을 하고 계신가요? 거의 한 50%는 60%는 많이 알고 있죠. 알고 계시고 네, 치매에 관한 분은 많이 알고 있고 네. 방송에서 그 KBTV나 방송에서 많이 접했는데 네, 네. 우체국에는 정부 기관일 거고 예.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네, 네. 믿으셔도 됩니다. 아, 예. 충분히 뭐 부도날 일은 없다는 없죠. 거죠. 예, 예. 저 얼마 전에 뭐 보험회사들 부도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아, 그러면 뭐 보험회사 국가를 믿고 한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우체국 예, 예. 보험 예. 자 우리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제가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칭찬하고 선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만일을 위해서 노후의 만일을 위해서 치매보험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드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성은 씨 같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하는 분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치매보험 상담 한번 받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성은 선생님 전화번호 하나 넣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전화번호 하나 불러주십시오. 전화번호가 010-8784-8916입니다. 8916. 네. 8784-8916. 저 혹시 고객분들이 전화 가시면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네, 네, 네. 예, 자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치매 보험 그리고 그 18년 동안 이 치매 이게 보험 그러니까 우체국 보험이죠. 예, 여기에서 18년 동안 근속을 하신 위성은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